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면 표현 영역의 채색 재료와 기법에 대해서 교수 학습하고자 준비한 도판이다. 아래 제시된 작성 방법에 따라 맞는 답을 서술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작가 임인상의 레바논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의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돈나 리타,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마돈나의 모습,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 확대되어 있는 거, 지금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기 내용 가로 보시면은 이것은 가장 오래된 소묘 재료 중에 하나로서 막대기 끝 부분에 은침을 부착한 것인데, 중세 시대 후기에서 1500년대 초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그러한 드로잉의 기구입니다. 뼈가루 또는 분필가루에 수지와 물 그리고 안료를 섞은 혼합액을 발라 말린 뒤그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려지겠죠? 그렇게 그리는 것으로서 선은 일정하게 균일하고 매우 부드럽게 나타날 수 있으나 명암 효과를 강하게 표현하기에는 어렵고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단점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은 저 밑에가 있구나. 밑에 네 번째에서 보시면은 가와나 작품의 주제 뭐야 이건? 그리고 자,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표현 용구와 관련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은필화로 쓰면은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 여기는 실버 포인트 또는 메탈 포인트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실버 포인트 또는 메탈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는 그 도구, 그 용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구로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 자체에는 은필화라고 합니다. 은필만 써도 답은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이 용구가 은필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들어가기 전에, 자, 작가 임인상의 레바논의 정원이라고 하는 요 작품은 되게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건 잘 보면은 물고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연못에 잘 보여요. 그리고 물고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오리의 특징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에 수목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대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리고 연못은 이렇게 사각지이더라. 그리고 연못 주변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있는데 이 연못에 나무들이 빠져 있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져 있더라.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더 발전해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은 그리스에서는 본대로 그리는 거예요. 아는 대로 그리는 거하고 본대로 그리는 방식은 달라요. 본대로 그려요. 그리스에 오면서부터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나무라든가 투시적인 속성들이 조금씩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로마에 가서는 더 안착이 돼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투시 원근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로마에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서 정립이 된 것은 당연히 르네상스이고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이지만 관습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것은 로마이고. 그래서 로마에 보면은 벽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은 실제의 자연 풍경처럼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쉽게 볼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서 트롱프레유까지 끌어내잖아요. 너무 실물감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의 본대로 그리는 것에다가 르네상스는 당연히 투시 원근법이 규명이 되었으니까 투시 원근법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중세, 그 전에 중세에서는 신성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 대로 그리는 거예요. 신성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시대에는 아는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본대로 그리고 그 그리스가 쭉 발전해서 로마를 거쳐서 르네상스에 와서는 투시 원근법이 발견되면서 투시 원근법에 맞추어서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중세 같은 경우는 신성에 의해서 느낌대로 그려지는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돈나 리타는 잘 보면은 요 작품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있고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는 옷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란색은 망토이죠. 파란색의 망토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색깔적으로 보면 교회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빨간색의 드레스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아기 그리스도의 왼손에 이렇게 들린 요 부분이 저는 아무래도 오리새끼 같은데 이게 오리새끼가 아니래요. 이게 금붕어예요. 금붕어. 그래서 아기 예수가 들고 있는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금붕어는 십자가의 못 박힘을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간단한 것이니까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배경에 뒤로 이렇게 풍경이 펼쳐져 있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천지 창조의 상징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하늘도 땅도 산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작성 방법에 들어가서 보면은 가 작품에서
표면이 거칠다라고 한다면 제작 과정 중 무엇에 소홀함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제시된 작품을 토대로 채색 재료가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나 작품의 채색 재료와 비교하여서 단점을 설명하라라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자, 요 내반문의 정원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이건 프레스코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유화가 발명되기도 전이고요. BC 1400년이니까요. 그리고 요 시기 때에는 물론 템페라가 있었을 수도 있는 대목이겠지만은 요 시기 때 요 작품의 요 수준과 요 상황으로 보면은 템페라는 아닌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프레스코입니다. 프레스코인 거고. 그다음에 이 나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 작품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몰라도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되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상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술술 나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내반문의 정원, 이건 프레스코임을 알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 프레스코에서 거기 제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작품에서 표면이 거칠다면 제작 과정 중 무엇에 소홀했는지 설명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물감에 알료가 겁나 많이 써서 껄쭉하게 표현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프레스코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얇게 표현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스며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표면상의 문제이고 표면은 처음에는 되게 거칠거칠하게 표면이 되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어때요? 마무리는 매우 고른 그러한 그 석회질 재료로서 밑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계를 일반적으로 인토나코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토나코 과정에서 매끄럽게 표면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마감 바탕재를 바를 때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마감 바탕재 처리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또는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인토나코라고 하니까 인토나코 과정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프레스코이기 때문에 나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정말 채색도 화려하고 정교하면서 섬세한 표현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지고 화려하고 정교한 대상 표현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래서 프레스코의 단점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프레스코의 단점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작품을 유화와 비교하여 공통으로 장점이 되는 점을 설명하고 그럼 유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화가 아닌데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템페라이죠. 그래서 템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화와 비교하여 공통으로 장점이 되는 점을 설명하고 유화와 비교하여 이 나번의 채색 재료면의 단점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유화와 비교하는 것 중에서 작품을 보고 그냥 읽어내면 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어? 화려한 색채,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 그렇죠? 호러한 것들, 그리고 내구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덧칠이라든가 수정이 편리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막 쓰면 됩니다. 다 채점이 돼요. 생생하고 화려한 색상의 유지,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 내구성이 높다. 거기다가 덧칠이나 수정이 편리하다. 중후한 느낌을 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 점. 그런데 템페라만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빨리 건조가 돼요. 석건성으로 인해서 발색의 효과라든가 풍부한 톤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석건성으로 인해서 발색의 효과라든가 풍부한 톤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키아로스쿠르의 개발로 시작되어서 나 작품에 적용된 스푸마토 기법에 대한 뜻과 이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거 제대로 못 쓰면 기본기가 아직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 못 쓴 사람 겁남한테 이런 건 써내야 돼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써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푸마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마돈나 레타에서 보시면은 이 배경하고 이 윤곽선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고 들어가게 해서 전체적으로 원거리감이라든가 풍부한 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의미를 부여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깔 사이의 윤곽을 명확하게 구분질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명암법 되겠습니다. 명암법. 그래서 외부의 끝선이 드러나 들뜨거나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스며들도록 접근되기 때문에 어때요? 본체가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도입의 효과는 원거리감, 공간감, 그 다음에 화면 전체의 조화, 깊이감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푸마토 기법의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가나 작품에서 주제를 보고 그리는 방식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이건 얘기했습니다. 가는 아는 대로 그리고 나는 본 대로 그리는데 투시도법에 근거해서 본 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실버 포인트 또는 메탈 포인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면 표현 영역의 채색 재료와 기법에 대해서 교수 학습하고자 준비한 도판이다. 아래 제시된 작성 방법에 따라 맞는 답을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작가 미상의 네바문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의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돈나 리타,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마돈나의 모습,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 확대되어 있는 거 지금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기 내용 가로 보시면은 이것은 가장 오래된 소묘 재료 중에 하나로서 막대기 끝 부분에 은침을 부착한 것인데, 중세 시대 후기에서 1500년대 초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그러한 드로잉의 기구입니다. 뼈가루 또는 분필가루에 수지와 물 그리고 안료를 섞은 혼합액을 발라 말린 뒤 그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려지겠죠. 그렇게 그리는 것으로서 선은 일정하게 균일하고 매우 부드럽게 나타날 수 있으나 명암 효과를 강하게 표현하기에는 어렵고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단점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은 저 밑에가 있구나. 밑에 네 번째에서 보시면은 가와나 작품의 주제 뭐야 이건. 그리고 자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표현 용구와 관련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은필화로 쓰면은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 여기는 실버 포인트 또는 메탈 포인트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실버 포인트 또는 메탈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는 그 도구, 그 용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구로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자체에는 은필화라고 합니다. 은필만 써도 답은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이 용구가 은필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들어가기 전에 자 작가미상의 네바문의 정원이라고 하는 요 작품은 되게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건 잘 보면은 물고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연못에 잘 보여요. 그리고 물고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오리의 특징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에 수목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대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리고 연못은 이렇게 사각지더라. 그리고 연못 주변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있는데 이 연못에 나무들이 빠져 있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져 있더라.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은 그리스에서는 본대로 그리는 거예요. 아는 대로 그리는 거하고 본대로 그리는 방식은 달라요. 본대로 그려요. 그리스에 오면서부터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나무라든가 투시적인 속성들이 조금씩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로마에 가서는 더 안착이 돼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투시 원근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로마에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서 정립이 된 것은 당연히 르네상스이고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이지만 관습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것은 로마이고. 그래서 로마에 보면은 벽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은 실제의 자연 풍경처럼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서 트롱프레이유까지 끌어내잖아요. 너무 실물감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의 본대로 그리는 것에다가 르네상스는 당연히 투시 원근법이 규명이 되었으니까 투시 원근법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중세, 그 전에 중세에서는 신성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 대로 그리는 거예요. 신성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시대에는 아는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본대로 그리고 그 그리스가 쭉 발전해서 로마를 거쳐서 르네상스에 와서는 투시 원근법이 발견되면서 투시 원근법에 맞추어서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중세 같은 경우는 신성에 의해서 느낌대로 그려지는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돈나 리타는 잘 보면은 요 작품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있고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는 옷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란색은 망토이죠. 파란색의 망토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색깔적으로 보면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드레스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아기 그리스도의 왼손에 이렇게 들린 요 부분이 저는 아무래도 오리새끼 같은데 이게 오리새끼가 아니래요. 이게 금붕어예요. 금붕어. 그래서 아기 예수가 들고 있는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금붕어는 십자가의 못 박힘을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간단한 것이니까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배경에 뒤로 이렇게 풍경이 펼쳐져 있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천지 창조의 상징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하늘도 땅도 산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작성 방법에 들어가서 보면은 가 작품에서 표면이 거칠다라고 한다면 제작 과정 중 무엇이 소홀함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제시된 작품을 토대로 채색 재료가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나 작품의 채색 재료와 비교하여서 단점을 설명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자 요 네바문의 정원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이건 프레스코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유화가 발명되기도 전이고요. BC 1400년이니까요. 그리고 요 시기 때에는 물론 템페라가 있었을 수도 있는 대목이겠지만은 요 시기 때요 작품의 요 수준과 요 상황으로 보면은 템페라는 아닌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프레스코입니다. 프레스코인 거고. 그다음에 이 나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 작품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몰라도 답을 쓸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되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상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술술 나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내바문의 정원, 이건 프레스코임을 알고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 프레스코에서 거기 제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작품에서 표면이 거칠다면 제작 과정 중 무엇에 소홀했는지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감에 안료가 겁나 많이 써서 걸쭉하게 표현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프레스코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얇게 표현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스며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표면상의 문제이고, 표면은 처음에는 되게 거칠거칠하게 표면이 되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어때요? 마무리는 매우 그 고른 그러한 그 섞여질 재료로서 밑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계를 일반적으로 인토나코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토나코 과정에서 매끄럽게 표면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마감 바탕재를 바를 때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마감 바탕재 처리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또는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인토나코라고 하니까 인토나코 과정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프레스코이기 때문에 나번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정말 채색도 화려하고 정교하면서 섬세한 표현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지고 화려하고 정교한 대상 표현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래서 프레스코의 단점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프레스코의 단점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작품을 유화와 비교하여 공통으로 장점이 되는 점을 설명하고, 그럼 유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화가 아닌데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템페라이죠. 그래서 템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화와 비교하여 공통으로 장점이 되는 점을 설명하고, 유화와 비교하여 이 나번의 채색 재료면의 단점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유화와 비교하는 것 중에서 작품을 보고 그냥 읽어내면 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화려한 색채,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 그렇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내구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덧칠이라든가 수정이 편리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쓰면 됩니다. 다 채점이 돼요. 생생하고 화려한 색상의 유지,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 내구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덧칠이나 수정이 편리하다. 중후한 느낌을 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 점. 그런데 템페라만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빨리 건조가 돼요. 석건성으로 인해서 발색의 효과라든가 풍부한 톤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석건성으로 인해서 발색의 효과라든가 풍부한 톤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키아로스쿠르의 개발로 시작되어서 나 작품에 적용된 스푸마토 기법에 대한 뜻과 이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거 제대로 못 쓰면 기본기가 아직도 안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쓴 사람 겁남한테 이런 건 써내야 돼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써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푸마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마돈나 레타에서 보시면은 이 배경하고 이 윤곽선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고 들어가게 해서 전체적으로 원거리감이라든가 풍부한 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를 부여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깔 사이의 윤곽을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명암법 되겠습니다. 명암법. 그래서 외부의 끝선이 드러나 들뜨거나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스며들도록 접근되기 때문에 어때요? 본체가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도입의 효과는 원거리감, 공간감, 그다음에 화면 전체의 조화, 깊이감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푸마토 기법의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가나 작품에서 주제를 보고 그리는 방식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이건 얘기했습니다. 가는 아는 대로 그리고 나는 본 대로 그리는데, 투시도법에 근거해서 본 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실버 포인트 또는 메탈 포인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